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요.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어제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서 열린 이 백선엽 장군의 2주기 추모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큰딸 백남희 씨가요, 추모사를 했는데 이 추모사에서 유언을 소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한미동맹 지켜달라. 이러한 유언을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점을 밝히고요. 특히 이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전우도를 만나고 가겠다. 그리고 평택 미군부대에서 한미동맹을 다짐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또 유언을 남겼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한 유언을 제대로 받들어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다라고 밝히고요. 그래도 아버님 유언인 조국 수호, 그다음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작년도와는 정반대로 180여 명의 많은 인물들이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배 정도 많았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장들이 참여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추모식에요, 국가보훈처장하고 그다음에 육군참모총장이 화환만 보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그다음에 박정환 육참총장이 직접 장군 추도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민식 처장 같은 경우에는요, 한미동맹 가치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될수 있게 보훈 체계를 확실히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준석 장관 역시 백선엽 장군의 그러한 이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그 덕분에 한미동맹이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요, 북이 도발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도 냈고, 폴 러케머라 이 한미연합사령관도 말이죠, 군인의 길은 명예롭지만은 외롭고, 그러기에 우리는 동맹을 굳건히 해서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러한 이 추모사를 내놨는데요. 이런 추모사와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로 조금 전에 말이죠, 제가 이 하와이에서 있었던 우리 재향군인회하고 다른 시민단체가 주관해서 돼서 열렸던 한미동맹 강화와 관한 세미나를 제가 지금 별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조금 딱딱한 측면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바로 앞방송에서 올린 이 한미동맹 강화 세미나 이 방송 내용을요,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어요. 바로 G20 외교장관 회의에 열렸는데, 여기에서요, 우리 이제 뭐 박진, 그다음에 미국의 토니 블링컨, 그다음에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이 4명의 장관이 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미 국무가 발표한 이 보도문에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명시적으로 명기하면서 삼국 장관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관점을 공유했다라고 밝히고요. 또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공동의 가치, 그리고 이 바램을 지지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서 삼국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노력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야말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중국 견제를 외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중국 견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견제죠. 그래서 이번에 나토 회담도 중국 견제, 중국을 갖다가 가장 위험한 세력으로 딱 전략 개념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기까지 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한미 3국 외교 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 견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요, 우리의 경우에는요, 이번 나토 정상회담도 가치 연대를 굉장히 강조했지 특정 국가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한미일 외교 3국 장관과 관련해서도요, 중국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국가, 특정 국가는 밝히지 않고, 새로운 지역 글로벌 도전 과제의 등장 앞에서 3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가치를 토대로 한 연대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어제 이 블링컨 장관 특히 한반도의 이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일본의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조력을 다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한미 일 외교 장관 회담의 경우에는요.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의 노골적인 이 국제사회에 대한 이 패권 경쟁 이것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 장관의 공통의 노력을 강조한 점에서 그리고 연대를 강조한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림팩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림팩 훈련 진행과 관련해서 미국의 사무엘 파파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무력으로 국경을 바꾸려는 세력은 환태평양 훈령의 결속을 잘 봐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은요. 남중국해에서 군사 기지와 전략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북한은 노골적으로 7차 핵실험을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 국가를 분명히 대상으로 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달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도요. 이번 임팩 이 훈련에 대해서는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그 다음에 손흥일급 잠수함 신돌석함 이런 이 대대적인 이 장비 그리고 이 함정들을 보내서 이번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참 오래간만에요. 제대로 된 훈련에 우리가 참가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유승민 이 전 의원이 대구에서 오늘 북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우선 유승민 하면은요 이준석의 뭐 이 멘토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이번 징계 문제 관해서 윤핵관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 조폭과 같다. 아주 뭐 험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 지금은 잠시 정치를 휴식하고 있고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윤리위원회 윤핵관은 조폭과 같다. 왜냐면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일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의혹만 갖고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거야말로 조폭하고 뭐가 다르냐. 예. 자, 그리고요. 이 경찰도 수사하는 것을 윤리위가 이렇게 중징계를 내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한 혼란 여기에 대해서는요. 윤리위원회와 윤핵관이 엄만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요. 만약 불법 행위로 했으면 유족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고 또 앞으로 정치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윤핵권이라 설치고 다니고 있고 또 누구는 두 달째 경찰 조사를 불응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입장문을 내는 걸 보면 역시 유승민은 이준석의 멘토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도요. 지금 이 경선 국면에서도 끝까지 이 홍준표는 그래도 신용이라 했지만은 유승민의 경우에는 전혀 이 경선을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번에 경기도 경선에서도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은 억울하다고 계속 이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당심에서 철저히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본인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현실 정치에 다시 뛰어들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예. 예. 그리고요 이제는 마음을 많이 비웠고 60대를 넘어서 이 사회에서 혜택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뭔가 기여하는 문제를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인데, 저는 스스로 정통 보수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뭐라 하든 대구 경북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치를 해왔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본인의 셀프 평가하고, 그다음에 대구 시민은 물론이고 일반 우리 보수권에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을 거부하지 말고 반성을 더하라.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요, 이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 하나는 최근에 말이죠, 순천향대학교에서 명예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고, 그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복지부 장관이 연속해서 2명 낙마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를 물색 중에 있는데, 이 전문가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치인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정치인 출신으로서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또 후보로는 나경원 말고서도 이명수 하선 의원이죠. 보건복지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종성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요, 한국 지체 장애인협회에서 26년간 활동해온 장애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미애 의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주 그 흑수저로서 이 성공스토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입양아를 키우면서 여성 문제, 아동 문제, 인권 문제에 관한 그러한 이 전문가적인 의정 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상임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고, 김승희 후보자도 인수위에서 상임 자문위원을 맡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역 의원 외에도요, 김강리 전 시약처장, 이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김강리 전 처장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식약처장을 지냈다. 이 점이 이제 약점이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이번에 이제 이준석의 징계와 관련해서 유승민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바로 이준석은 억울한 점이 있다면은 당원권 정지 기간에 이를 풀어내는데 집중하고, 일단 윤리의 결정을 존중하라. 그것이 본인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요즘 연일 우리 당 내홍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는데, 참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당 역량을 모으고 화합을 해야 될것 아니냐. 그러려면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 않느냐. 당은 당규를 따라라. 그리고 윤리의 결정은 당의 공식 기구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다. 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 없다. 그래서 당 대표가 당의 공식 기구 결정을 거스르면서 어떻게 평당원에게 당 뜻을 따르라고 할수 있느냐? 당의 경향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이준석은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원권 정지 기간에 이를 풀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일단 윤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권성동 당대표 대행을 중심으로 당이 믿을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갖추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의 삶을 챙기길 소망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가세은의 김세희 대표가 입장을 내놨어요. 자,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내리니까 이제야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수고가 많았고 이제는 청년파리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할 때다. 진정으로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하고, 이준석은 박근혜 파리로 성상납을 받은 파렴치한 인간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위를 이용해서 성상납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렇게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과의 싸움, 당내 사이비 우파 색칠을 위해서는 안철수, 황교안, 나경원, 3자 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색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보시계 언론, 여기에 이제 박동원, 논설 위원이 쓴 글인데요.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은 변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를, 변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대고 있어요.
우선 당대표 이후에 기대했던 많은 변화와 혁신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갈등만 일으켰다는 점. 두 번째는요, 정치는 하지 않고 정치 질만 했다는 점. 세 번째는요, 비전과 혁신보다는 잔재주 잔기수만 부렸다는 점. 네 번째는 문제가 불거지면 차분히 대화부터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 따라서 결론이 뭐냐? 아직 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해서는 보호해 줄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치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정당 혁신도 이루어졌는데 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정당 혁신은 국가의 미래 비전을 내세우고 이를 위해서 정치가 뭘 준비하고 정당은 어떤 노선과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일인데 이준석에게는 바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이런 거를 전혀 하지 못한 점, 이 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 구월환 제가 뭐 종종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언론인이죠. 관영클럽 총무도 하셨고 세계일보 주필, 그다음에 신문협회 부회장까지 하신 분인데요. 이 구월환 언론인이 바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아예 당대표의 경우 징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준석 식으로 한다면 당대표 징계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니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당대표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대표 징계는 하나만 하다. 법원에서 사형이 아니고 자살형을 선고한다면 누가 자살하겠나? 명색이 직권당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놓고 싸우고 있으니 이 어린애들 같은 짓이 계속되는 한 지지율 떨어질 일만 남았고 또 당대표라는 사람이 법원에 자리보존을 위해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고 하니 이런 정도라면 차라리 분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미 도를 넘은 적대관계가 되었는데 당이 제 기능을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수준 낮은 집단이라면 무슨 수로 집권당 구실을 하겠나? 윤석열 대통령 입당 때부터 수없이 이준석 파동을 일으켜서 당을 난처하게 하더니 끝내 징계 거부 파동으로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 진즉 이런 창피를 당하기 전에 자진 사퇴했으면 당도 살고 자신도 살수 있으련만 윤핵관을 이겨내겠다는 일념으로 결사항전 코스를 택한 결과 자승자박이 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급기야 30%대라는 지지율 폭락 세태까지 맞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극도로 자율 능력을 잃게 되자 민심 이반 현상도 뚜렷하고 이제 출범한 지 2개월밖에 안돼 거름마 수준인 윤석열 정부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요 거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여 산처럼 쌓인 난제들에 도전해야 하는 마당에 집안 싸움으로 용인이 없으니 국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나. 아무리 권력이 좋다로기서니 이런 꼴로 싸우면 이 개도 구럭도 다 놓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윤리의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무서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번 시간 내 방송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